기울여 했으나 허전하고 자꾸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결국은 또 하나씩 둘씩 집에 있는 거를 끌어오다가 집에 있는 거 말고 난초는 한 번도 키운 적이 없는데 이 난초들을 또 샀고요. 그래서 또 분갈이를 해봤고요.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왜냐면 보통 뿌리를 자르고 뭐 소독해야 된다는데 그 소독약은 없고요. 그냥 유안락스 소독한 거 이후에 잘랐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. 잘 자라주기를. 난초가 양이 굉장히 강해서 저는 이미 임기를 마치고 내집 부산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습니다. 그럼 못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다음엔 기필코 저는 그만둬야 되니까. 아, 오늘은 그게 아니고요. 뭐 석화도 기르고 있고요. 뿌리 내리기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요것도 뿌리가 잘 아이고 잘안 보이네. 제대로 못 찍고 있네. 뿌리가 잘 내리고 있죠? 이게 뭘까요? 저는 이 제라늄은 어렸을 때 엄마가 많이 키웠지만 저는 키워본 적 없고요. 근데 아무래도 꽃도 보고 싶고 그래서 제라늄을 키워봤으나 뭐 애들이 다 비리비리 한것 같아서 그냥 같이 꺾어서 한번 삽목해봤어요. 얘도 됐고요. 저번에 했던 이 뭐라 그러지? 황금목 물삽목도 다시 보여드릴게요. 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? 뿌리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. 이제 옮겨 심어올까 하고요.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행운목을 이렇게 가지치기 할때이 조그마한 거 하나하고 이 옆에 큰거 하나하고 있어서 큰거 하나를 뿌리도 아직도 뿌리는 안 나오고요. 막 썩어가는 것 같아서 속상한데 일단 또 쟤네 심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양초 여기 있는 데가 요만한 게 있어 요만한 거어예예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뿌리가 너무 보이니까 또 그러네요. 이렇게 잘라서 여기 했던 거고요. 그런데 얘는 여전히 조그맣고요. 옆에 있는 두 개가 더 났어요. 얘들이 물꽂이 하기에는 아직 너무 작은 거 같고요. 얘를 지금 물꽂이를 이제 멤버 체인지해서 얘는 행운목이 이렇게 뚝딱 잘린 거이뭐이 황금줌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별로 안 좋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 이렇게 되면 잘린 게 없죠? 뚝딱 잘린 게 지금 이 행운목은 싹둑 잘린 거라고 하면서 뭐 기운이 어쩌고저쩌고. 아, 안 듣고 싶은데 지금 사무실이 잘안 되니까 제가 그런 거를 자꾸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러네요. 그래서 일단 오늘의 얘기는 물꽂이 잘됐습니다. 또 제라늄 제가 잘 키워본 적이 없는 이 제라늄도 물꽂이 잘됐죠? 얘네들 이식하려고요. 그러니까 이식은 사실 있는 말인지 잘 모르는데 옮겨 심는 건데요. 옮길 이자에 뭐 심을 식자겠죠 뭐. 근데 제가 하는 뜻은 아무래도 물삽목이 조금 흙삽목보단 약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원예 상토로만 옮겨 심는 걸 이식이라 하고요. 분갈이는 그거를 밑에 세척 마사토 깔고 뭐그 위에 그 원예 상토와 펄라이트 3대 1 아니 원예 상토 1 아니 원예 상토 3 펄라이트 1 3대 1의 비율로 섞어서 뿌리고 거기다가 요기질비료 뿌리고 다시 그 위에 깔고 그다음에 그 식물체들 넣고 다시 심고 그다음에 또 여유가 있으면 다시 유기질비료 작은 유기질비료 넣고 계피가루 또 넣고 또 덮은 다음에 요즘은 다시 그 백강균을 배양한 뭐 백강균을 한그 총체 총진싹 뭐 이런 거를 더 올려 넣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